전주 시내 한 대형마트 가공식품칸. 진열된 제품 뒷면을 살펴보니 유통기한 대신 새로운 단어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바로 소비기한입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도록 변경했는데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대신 먹을 수 있는 기간으로 바꿔 음식물 폐기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햄은 38일에서 57일, 두부는 17일에서 23일, 과자는 45일에서 81일 등 최대 80%까지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다만 흰우유에는 아직 유통기한 제도가 적용 중입니다. 냉장과 보관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냉장 기준을 다시 세워 2031년부터 소비기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소비자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조금 찝찝하긴 한데 이제 안 상했으면 먹긴 먹겠죠. 근데 이제 조금 왠지 조금 불안한 게 있다. 네. 그래도 버리는 건 조금 덜 할 것 같긴.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신경 쓰여서 잘 못 먹은. 최근 전북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를 살펴보니 전체 응답자 500명 중 60% 이상이 소비기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고 기존의 유통기한에 비해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품질 저하나 관리 소홀 등을 우려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시작된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안심제도로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계절 근로자 21명이 정읍에 도착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건강검사와 마약검사를 마친 뒤 준수사항 교육 및 인권교육을 받고 지역 내 농가에 배정돼 5개월간 농번기 농사일을 돕게 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전담 도우미가 배치된 소통 상담실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방지와 무단 이탈 예방에 나섭니다. 농업농촌에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이 주민과 학생이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시설과 다목적·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두 기관은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설 설치 후에는 돌봄과 문화, 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완주군 특성에 맞는 학교 복합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선정돼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공급 및 지원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LPG 저장시설 및 배관망을 구축 지원하는 것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연료 사용의 편리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식품 원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B푸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고수면 고추 종합 유통센터를 활용해 앞으로 2년간 총 260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올리고당과 물엿 등을 생산하는데 지역 내 농산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